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리버브 앤 딜레이 페달인 이드리얼 네네. 페달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플러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좀 더 뭐랄까 이게 공대생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이뻐졌죠. 디자이너를 한 명 영입한 것 같아요. 네네. 원플러는 CEO인 브라이언 원플러의 끝없는 음색에 대한 탐구로 탄생한 부티크 기타 이펙터 브랜드입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끝없이 디자인을 수정하고 많은 종류의 기타 앰프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를 마치면 라이브에서 직접 사용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운드가 탄생했을 때 비로소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변하지 않는 품질과 부품들로 굉장히 고가의 부품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브랜드 소개들이 몇 년에 시작됐고 CEO 이름과 엔지니어 이름만 다르지 설명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자기가 쓰다가 성에 앉아서 직접 개발하는 그런 이유로 명기들이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플러는 실제로 판매율도 굉장히 높고 부티크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이드리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딜레이와 리버브가 결합되어 있는 앰비언트 페달이죠. 그래서 이펙터 중에서 특히 공간계나 위상계 이펙터의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해야 그렇죠.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이제 야 이거 한번 써봐 리버브를 던져줄 경우 다시 연구를 시작해요. 네네. 그리고 뭐 모듈레이션 계열이랑 사용할 때 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요 이드리얼 같은 경우는 연주자가 원하는 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한 공간감을 만들어내려면 리버브만 사용을 한다든지 딜레이만 사용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병합해서 맞아요. 사용하는 게 좋은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꼭 필요한 기능을 선별해서 어떤 세팅에서도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지닌 딜레이와 리버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딜레이와 리버브를 각각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딜레이의 다양한 리듬, 세컨더리 딜레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톤노브 트레일 기능으로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질감과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도 그랬지만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누구나 멀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멀티 이펙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세팅해서 이제 막상 스테이지에 올라가면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한 이펙트에 뭔가 기능이 많았으면 좋긴 좋겠는데 이게 좀 간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즘 취향인 것 같고 그래서 탄생한 페달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타 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과제죠. 기타의 오리지널 시그널을 그대로 살리면서 풍성하고 독특한 공간감을 얻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드리얼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브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관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역시나 아웃풋과 인풋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부가 9V와 18V를 병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딜레이 같은 경우는 9V랑 18V를 연결했을 때 사운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병행하면서 쓸 수 있게 9V와 18V를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노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피드백. 딜레이가 얼마나 반복될지 횟수를 조절을 하고요. 딜레이 경우에는 리버브의 경우에는 디케이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렸을 때 최소 딜레이 반복값이겠죠. 한 번 똥 하고 한 번 튀기고요. 리버브의 경우에는 매우 짧은 리버브 잔향을 그렇죠.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딜레이와 풍성한 리버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넘어가게 되면 요즘에 모든 딜레이에 필수 코스죠. 셀프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흥미로운 FX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얼마나 섞을지를 조절하는 거겠죠. 역시나 이러면 그냥 드라이 시그널 그렇죠. 안 걸린 소리가 나겠죠. 꺾게 되면 적절히 섞이고 딜레이 사운드를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톤.
딜레이와 리버브의 전반적인 톤을 조절을 합니다. 예,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가장 둥글고 따뜻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역시나 돌리게 되면 톤이 올라가 있는 그 소리가 샤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 LED가 예,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LED 여기 보시면 네네. 깜빡깜빡하고 있죠. 예, 딜레이 속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딜레이 전체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합니다. 네. 최소 20ms에서 최대 1000ms, 1초죠.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1000ms네요.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딜레이 타임이 길어지고 네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딜레이 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리버브 믹스. 네. 드라이 시그널에 리버브를 얼마나 섞을지. 그렇죠. 여기가 딜레이 믹스라면 여기가 리버브 믹스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편하고. 둘 다 알아서 그냥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리버브가 전혀 섞이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리버브 양이 많아집니다. 네. 리버브 양을 적게 하고 톤을 밝게 하면 스프링 리버브 효과. 스프링 리버브. 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리버브 양을 많이 하고 톤을 어둡게 하면 독특한 깊이 있고 예전에 뭐 쉼버브 뭐 이런 스타일로 앰비언트 리버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이 돌고래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좋죠. 그런 사운드 돌고래. 네, 어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딜레이 모드 셀렉터가 네, 박자죠. 있는데요. 박자죠. 네, 딜레이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 LED가 들어옵니다. 네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하시는 들어가는. 딜레이 모드에다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레일 스위치가 있어요. 이 트레일 스위치가 뭐냐면 이펙터를 온, 오프 했을 때 잔향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 스위치를 껐을 경우에는 딱 끊기겠죠. 딱 끊겠죠. 그리고 트레일 모드를 켰을 때는 잔향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후자를 많이들 사용을 그렇죠. 하시죠. 다 그냥 켜놓고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극단적인 연출이 필요하다. 뭐랄까 몽환적인 분위기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서 깼다. 알람 소리에 깼다라는 연출을 하고 싶다면 예, 과감하게 끄고 마치 페이드를 그냥 내려버린 것처럼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사운드 네네. 변화가 어떤지를 한번 들어볼 거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브랜드에서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세트들이 있어요. 네네. 요런 걸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대략 8가지 정도 사운드를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네네.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두 편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간단하게 그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는 느낌으로 네. 한번 보죠. 이런 사운드입니다. 일단은 다 12시에다 네. 두고 네. 자, 볼륨 좀 더 올려 볼게요. 요즘에 딜레이를 만나면 정말 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면 예전에는 딜레이를 쓰면 나 딜레이 써 라는 게 보여졌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딜레이들이 예전에는 되려 많이 호황을 누렸다면 지금은 이렇게 원음 그대로의 사운드에 자연스러운 딜레이가 네.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역시나 이디리얼 같은 경우도 원음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 네네. 딜레이 타임을 좀 더 줘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환상적이네요. 그렇죠. 환상적이네요. 물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리버브를 완전히 끈 상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짧게. 아 근데 그래도 그렇죠. 이 친구만의 그 성향이 있네요. 그렇죠. 다음은 저희가 이 딜레이를 좀 믹스량을 줄이고요. 네네. 리버브를 좀 많이 걸어볼게요. 네. 아, 좋네요. 와, 좋네요. 보통은 이렇게 네. 두 가지 페달이 녹아 있으면 하나 정도는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기 마련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양질의 리버브와 양질의 딜레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네요. 실제로 이 보통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된 페달들 같은 경우는 딜레이와 리버브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확실히 쓸 수가 있겠네요. 뭐냐면 나 딜레이, 나 리버브, 나 딜레이랑 리버브 섞은 거. 세 가지로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페달이다. 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이런 거죠. 뭐 거스리고 발이 등장했을 네. 때는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이제 딜레이한 톤을 섞어서 뭐 엄청난 하이브리드 피킹과 이제 솔로잉에 집중된 그런 사운드였던 요즘은 기타 자체가 톤 메이킹 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쵸. 트렌디해졌어요. 그쵸. 기타 자체가 기타 영역을 넘어서 건반의 영역까지 건드리는 이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다 네. 보니까 이 리버브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저희도 지금 이펙터를 리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에코, 뭐 에코류라든가 이제 리버브 딜레이, 그러니까 믹스가 된 이런 류의 페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운드 자체가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지기도 편하고 돌렸을 때 소리도 그냥 뭐 대충 그쵸? 만져도 나와요. 대충 만져. 양질의 사운드가 나오죠. 네네네. 요즘에는 음악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기타, 그렇죠. 베이스, 드럼 이게 밴드 셋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뭐 예전에 이제 키보드뿐만 아니라 이 FX를 이용해서 앰비언트 사운드를 이용한 밴드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즘에는 아예 그냥 다이렉트하게 기타를 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역시나 잘 반영한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라고. 일단 뭐 국내에는 네. 또 그런 거 잘 쓰는 밴드가 칵스라는 있죠. 밴드가 네네. 있죠. 굉장히 뭐 기타 사운드 몽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이 원플러의 이드리어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몇 가지를 들려드리고요. 저희가 평가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아, 약간 유영을 하고 있다라는 듯한 느낌이랄까. 네, 헤엄을 치고 있는 듯한 너무 좋아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 줄 평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네, 제가 드리는 한 줄 평은 친구야 반갑다. 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요즘에 필요한 페달입니다. 네네.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친구야 반갑다고 말씀드린 게 요즘 추세를 쫓아가는 그런 리버브 사운드 혹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페달보드 세팅 자체에서 나는 딜레이만 있었다. 네. 아니면 뭐 그 아직 공간계 페달이 없다. 네네. 그랬을 때 그 일단은 첫 번째 만지기 쉽습니다. 네. 뭐 굉장히 다른 딜레이 페달이나 리버브 페달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어서 근데 사운드는 날 거 다 납니다. 네. 조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날 거 다 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친구야 반갑다. 오. 네, 그렇죠. 반갑다 친구야. 저는 이렇게 할게요. 1 플러스 1은 3, 1 더하기 1은 3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새로 한 명을 충원을 하면 사람은 두 명이 되는데 1이 2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1.5만 돼도 성공이라고 이펙터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대로 된 이펙터를 만나기도 힘든데 두 가지의 기능이 섞여져 있는 이펙터가 일을 해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딜레이 하나, 리버브 하나, 딜레이와 리버브를 적절하게 믹스할 수 있는 기능 하나에서 3이 나오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3 라고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도 좋죠. 그렇죠. 점수를 한번 먹여볼까요? 네. 셋! 짜잔! 오, 똑같네요. 네, 우리도? 똑같은 점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은총 씨랑 네. 저랑 성향이, 듣는 성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둘 다 8.5점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힘들어요. 점수 줄 때마다. 네. 이전에 점수 줬던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네네. 앞으로 줄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네네. 절대적으로 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점수를 높이 주고 싶어요. 원음을 유지해주고 오리지널 시그널을 유지하면서 이펙팅을 시켜주는 거에다 점수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쉽다. 양질의 사운드 쉽게 얻을 수 있다. 네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페달을 계속 이제 만지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여기 리뷰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내 페달보드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네. 과연 넣었을 때 이거를 내가 효과를 볼 수 있고 네.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를 늘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소리가 좋든 말든 일단 근데 일단은 소리 좋습니다. 네. 소리 너무 좋고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페달이라고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리버브 앤 딜레이 페달 이드리어를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이런 환상적인 이펙터를 또 만날 것을 기대를 하면서 네네. 이 시간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